겁니다. 방송인 그리고 개그맨 코미디언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맞습니다. 이제 가수로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시는 스타 가수입니다. 조문신이 노래합니다. 당신 덕분에 그만두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바이스타 총출동에 또 이렇게 초청 가수로 오셔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는데, 우리 조문식, 우리 방송인, 우리 코미디언 개그맨으로서 방송을 활동하시고, 특히 6시 내 고향 하면 조문식 이렇게 아마 트레이드마크로 생각하고 있는데, 여러분 그렇죠? 자, 오늘 또 이렇게 오늘은 가수로서 또 황성한 덕분에라는 노래로 뜨고 있는 우리 조문식 가수님입니다.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드려주세요. 오늘 계신 여러분 덕분에 저는
노래 제목이 당신 덕분이에요. 이게 이제 박현진 선생님께서 주신 곡인데 좌우가 뭐 황진이 뭐 이런 거 작곡 하신 분 있잖아요. 박구이신 분이고 그 선생님께서 주신 곡인데 노래 가사 내용이 너무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. 건강하게 잘 살아왔네. 얼마나 좋아요. 그죠? 네, 내 덕분에가 당신 덕분에 전부 다 국가 덕분에 여러분 가족 덕분에 오늘 우리 여기 저기 황재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또 뭐냐면은 원망하면 안 돼. 누구 덕분에? 당신 덕분에. 누구 덕분에요? 당신 덕분에. 누구 덕분에요? 당신 덕분에. 그러니까 당신 덕분에 해야지 부부간에도 좋고 나라간에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 자식간에 그다음 친구간에 모든 데 덕분이라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. 누구 덕분에? 당신 덕분에. 예, 제가 네. 사이비 교류가 된 것 같아요. 누구 덕분에? 당신 덕분에. 여러분 우리 조문식 우리 방송인 또 스타 가수님 잘 기억해 주시고요. 또 당신 덕분에 말고 우리 또 아지랭이라는 노래도 있죠? 이거는요 백일호 선배님 노래인데 편곡을 다시 해가지고 제가 요즘 부르고 있는 아지랭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요 방법 또 다른 분 앵콜 하실 텐데 지금 앵콜! 네, 감사합니다. 엎드려 절감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평에 들도록 하겠습니다. 조문식 가수님의 아지랭이. 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
하고 저든 MR 4번. 아, 아니 이게 다 원래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다.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제가 제 노래 중에 발라드 좀 천천히 내는 노래. 너무 빨리 가면은 혈압이 높으셔서 그래, 여러분 혈압이 높으셔서 안 되니까 제가 제 노래 중에 젖은 눈동자라고 제 노래 있는 이거 하나 할게요. 할게요. 예, 박수를 많이 드립니다. 이런 분위기였었구나. 아예 감사합니다. 제가 덕분입니다. 예, 당신 덕분에. 당신이라면 당신이라는 거는 뭐 다 뜻이잖아요, 그죠? 덕분에. 네, 당신 덕분에. 네. 젖은 눈동자 4번요. 너의 젖은 눈동자